자리에 모인 분들의 관객 흡입력을 도합해 보면 대한민국 인구수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 예, 그 정도 이분들이 그만큼의 흡입력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자, 소개해 주시죠. 너무 떨려요. 왜 그래? 쌍천만 배우만 두 분에 글로벌 흥행 배우분들까지. 저 오늘 진짜 출세한 것 같습니다. 너 진짜 오늘 와, 진짜 예. 박혐해서 너는 네. 이제 좋아진 이미지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작가님께서는 자리를 내주셨다가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약간 모서리 쪽으로 왔어요. 예, 이러다간 제가 끝으로 밀려날 것 같은 느낌. 예. 자, 2020년 새해 최고의 기대작 영화 경관의 피해 주역들입니다. 배우 조진웅, 최우식, 박희순, 권율, 박명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아, 신난다. 박구나. 와, 박수 보내겠습니다. 아, 즐거워요. 네, 컬투쇼가 이제 홍보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끝이죠. 당연히 오셨어야 네. 되는 상황이고요. 조진웅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너무 이 영화를 맛있게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예. 드디어 개봉하게 됐습니다. 언제야? 오늘이야, 오늘. 오늘 개봉이야. 아, 오늘 개봉했어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조진웅 씨였고요. 자, 다음 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드리는 최우식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씩 텐션이 좀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인사하실 때. 저러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아, 올라오시죠? 마지막 분이 부담 예, 예. 많이 되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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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관의 피로 인사드립니다. 권율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율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관의 피의 차동철 역할을 맡은 배우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명훈. 박명훈 씨가 컬투쇼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오셨던 거죠? 예, 이제 9월에 한번 나왔습니다. 다섯 분 중에서는 그죠? 네네네. 네, 조준영 씨는 이한희 씨랑 나오셔갖고. 네. 여기 한번 구르고 가셨잖아요. 룩머니 때. 앞구르기 한번 하고 가셨잖아요. 구르기도 해주세요. 야, 그럼요. 영예 흥행을 위해서는. 그게 오늘 저였군요. 오늘 크죠. 그게 그때였군요. 이제 최우식 씨는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2014년에 오시고 야. 천만 배우가 되어서 돌아오셨어요. 아. 어저께 TV에서 봤는데 옆에 있으니까 또 너무 신기한데. 자, 강상희 씨가 안 그래도 지금 박명훈 씨랑 우리 곽범 씨를 보고. 네. 너무 느낌이 비슷하다. 아... 그래서 일부러 안경 쓰고 온 거구나 오늘. 아, 제가 그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하면서 박명훈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를. 아무도 모르는 박명훈 선배님 성대모사를 좀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 예. 그거 하고 갈게요 빨리. 뭐 유명한 거는 많지만 아무도 모르시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누가 따라한 사람이 없어요. 오, 거기에 네. 나오는. 야, 서현주는 또 누구야? 박명훈 씨가 빵 터진대요. 예. 인천, 인천. 네. 오~ 본인만 아~ 아시는 성대모사. 이따가 두 분 투샷 찍어갖고 이제 콘서트 인스타그램에 좀 올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리지널로 한 번만 들어볼까요? 아, 저거요. 너무 오래됐는데 소용준은 또 누구야? 소용준 예. 또 누구야? 제가 흉내냈네요. 그나저나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그 각종 예고편 버전을 되게 그 리뷰를 하신 걸 되게 여러 개를 보고 왔거든요. 저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오늘 개봉이에요. 와. 자, 그래도 예고편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떠들어 보시죠. 네. 예고편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 좀 홍보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뭐 떠들 이유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늘 오전에 보셨대요. 아버님이 보셨다. 네, 저희 아버지가 극장 가서 보셨는데 참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아,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너무 수고했고. 와. 잘하더라. 그동안 조진웅 씨 영화 안 보셨어요, 아버님이? 많이 보셨는데 말씀을 안 하셨죠. 그동안 수고했단 말을 못 들었습니까? 아니, 뭐. 안 왔더라고요. 그렇게 수고스럽지 않게. 아, 근데 그걸 친히 문자를 주셔가지고. 친히 문자. 네,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네. 아버지 원픽 영화. 예. 네. 와, 최우식 씨는요? 홍보하시라고 이제 한 번씩. 아, 예. 저희 영화는요. 저희 영화의 줄거리를 홍보해야 되겠죠? 뭐 원하시는 대로 한 번씩 네. 말씀하세요. 이제 위법 수사도 개의치 않는 광수대. 강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 강윤. 그 사람을 최민재라는 신입 경찰이 언더커버로 감시를 하게 되는 경찰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네, 안에서 네. 그게 최민재가 우리 최우식 씨고 네. 박강윤이 이제 조직 선배님 이제 언더커버 신입 경찰로 이제 범죄 수사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더커버를 시키는 사람이 박기순 씨죠. 그죠. 네. 네. 저는 감찰 계정 역할을 맡았어요. 최근에도 어디 또 언더커버를 시키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박기순 씨가요? 예. 그 마이네임이라는 데서. 마이네임. 아, 그렇죠. 네. 마이네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왜냐면 뭐 우리 박기순 선배님께서는 지천명 아이돌 그 수색을 또 얻으시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또 각종 인스타에서는 어쩔 희순으로 인터뷰하실 때 어쩔 TV 하는 거 봤어요. 아, 어쩔 TV 하시는 거 봤어요. 요즘에 핫한 말을 쓰시, 초딩들이 쓰는 말을. 내가 들어오기 입구에서 물어본. 어, 아이돌 되신 거 실감하시냐고. 아, 잘 모르겠고요.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엄청나실 거예요 아마. 거기서 그 스투피 때문에 날렸죠. 정장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아,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앞 바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스투피라고 하는 줄 알았어. 어, 이렇게 받아주는 거 보니까 개생 게 확실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야, 이런 애드립 어쩔 TV. 아, TV. 진짜 권율 씨 한마디로 이 영화를 홍보하신다면? 아, 그. 각자의 신념이 충돌하면서 굉장히 볼거리도 많은 영화니까요. 연초에 각자의 신념을 찾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화를 보시면서 자신의 신념을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찾으실 사람들은 보면 안 되는 건가? 봐야죠. 재밌게 보실 분들은 봐야죠. 그렇지. 네. 신념이 기존에 좀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더 단단해지는? 아, 더 확고해지는 어떤 자신의 신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권영민 씨 없으셔도. 역할이 좀 악역이죠? 네네네. 나영빈이라는 역할인 것 같은데. 나영빈이라는 역할로 이 두 경찰분들이 그 저를 잡기 위해 그 네. 신념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 있는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예고편에 되게 멋있게 나오시던데. 감사합니다. 이게 싸가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도. 다섯 분 줄거리를 다 듣다 보면은 영화 한 편 다 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영화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박명훈 씨가 보기에 어떤 영화인 것 같습니까? 뭐 방금 전에 우리 권윤 씨가 말씀 잘 해주셨는데 각자의 신념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뭐 경찰도 신념이 있지만 또 악인들도 그쵸. 자기의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충돌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 네. 그럼 저희가 트레일러 그러니까 예고편이나 이런 데 다 안 나온 반전들이 분명히 지금 숨어 있을 텐데. 그럼요, 엄청 많습니다. 너무 너무 기대돼요. 아, 되게 영화 오랜만에 찍으시죠, 우리 네. 식 씨. 이제 기생충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찍는 거죠. 네. 이거 찍으신 동안 어땠어요? 엄청 바쁘게 했어요. 너무 즐겁게 하고 찍은 내내 약간 힘든 신도 몇몇 개 있었는데 전혀 고생이라고 생각 안 들 정도로 너무 과정이 즐거운 옆에서 이제 형님들이 선배님들이 되게 네. 현장에서 어떻게 좀 잘 해주셨어요? 저희가 뭐 트레일러나 아니면 영화의 줄거리만 보면 약간 좀 딥하고 그럴 것 같아. 그래 보일 텐데 현장에서는 거의 180도 다른 분위기로 네, 맨날 워낙 유쾌하시잖아요. 네. 네. 박기순 씨도 좀 요즘에 애드립도 많이 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현장에서도 되게 유쾌하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유쾌했습니다. 와, 최현우 씨 문자를 우리 박기순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오늘 용산 아이땡크 몰에서 하는 무대 인사 보러 원주에서 서울 가는 버스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최우식 배우님 잘생겼어요. 최고죠. 아, 감사합니다. 남자분 아니신가요, 최은우? 남자도 잘생겼다고 여자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자분일 수도 있고 연우란 이름이. 네. 예. 아침부터 와서 무대 인사 보고 하시는 거예요. 열정이다. 그 뒤에 선물함이 있을 거예요. 네, 박스가 있습니다. 하나. 예, 그거 최우식 씨가 선물함을 뽑아주시죠. 최우식 배우님 잘생겼다 그랬으니까. 아 직접 뽑아주셨어. 박지수 씨가 뽑아주셨어. 뽑아주고 일개만. 뭐야? 노란색. 아, 뒤에 글씨가 있을 겁니다. 아 치킨. 치킨 상품. 치킨. 치킨 맛있게 드세요. 자 계속해서 지금 영화 미리 보신 분 시사해 보신 분들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선물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포금지. 캐릭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준혁 씨부터 박강윤이라는 역할에 대해. 광역수사대 반장이죠. 네. 뭐. 범죄를 수사하고 그리고 범인을 검거하는 역할이죠. 예. 근데 이 명품을 너무 바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흥미롭게.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제가 형사 역할들을 쭉 해오면서 중에서는 가장 좀 럭셔리한 캐릭터가 아닌가. 그래서 아버님이 잘 봤다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제 여태까지 제일 멋지다. 아니, 맨날 그렇잖아요. 뭐 신분이 낮으니까 예. 항상. 누가 오면 부복하고 두드려 맞고 예, 그리고 저 밑바닥에서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주 날이 서 있는 예. 그런 캐릭터랑 만나서 저도 뭐 되게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요? 왜요? 굉장히 이런 게 좀 언바란스하다 그래야 되나? 예. 아, 좋은 옷 입은 게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서서히 적응이 될 때쯤 영화 촬영이 끝났어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저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도 느끼시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또 조진웅 선배님 같은 경우도 예. 그 얘기가 너무 많죠. 스투핏 스투핏 하면 남자는 조진웅. 아, 제가 스투핏 발음을 좀 잘해요. 저 아, 약간 들려. 멍청이처럼 들려요. 예, 아유, 스투핏. 아. 스투핏. 예, 스투핏이. 예, 스투핏. 예, 예. 스투핏이. 아, 그런데 예. 나도 되게 멍청이처럼 들려가지고 발음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은 날 와서 욕 먹기 싫으니까. 아니 저도 딱 보자마자 오늘 첫날 개봉인데 오늘 오후에 와이프랑 보러 갈 생각이에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인증샷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그...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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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리고 네이땡 제가 그걸 봤거든요. 댓글도 좀 살펴보고 왔는데 네. 재밌다란 얘기가 대부분이고 와 진짜 보러 가고 싶은 저도 보러 가도 저도 인증을 해도 되나요? 그럼 해도 되죠. 네 어, 그럼 아유 인스타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 인스타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겁니다. 예, 예. 우리 최우식 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이제 언더커버로 들어가는 신입 경찰을 했는데요. 박강윤이랑은 조금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뭔가 원칙주의자. 예. 절대 법을 안 어기려고 하는. 그런 그런 이제 선배님에게 이제. 네. 지령을 받아서 네 지령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예, 네. 영화를 다 찍고 나면 기억을 잘 못하나 아니 실은 이거 촬영을 한 지가 촬영한 지 그러니까 횟수로 한 2년 됐어요. 아 1년 됐구나.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아~ 개봉이 계속 연기가 되고 아이고, 그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작진과 예, 예. 그 아주 그 야무지게 준비해서 1월 5일 개봉으로 박자 가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선방으로 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식 씨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삐약삐약 하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예쁘고 약간 아이돌 아이돌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영화를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걸 봤어요. 오. 아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 이 최우식 씨가 경관에 비해서 한 연기를 아마 보시면 이건 보통 놀랄 일이 아닐 거예요. 아마 캐릭터의 감정선을 너무 잘 건드려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꼭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놀랬고 영화 한 편 안에서 성장을 하는구나. 캐릭터가 성장하는. 캐릭터가. 예, 그게 정말 멋있는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말하는 시간에 내가 너무 많이 떠들. 아닙니다. 우리 조진웅 선배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최우식 씨가 성장을 안 하셨나요 이번에는? 선배님 후배가 보기에 선배님 다 크셨나요? 어떻게? 아니 저번에 어디 기사에서 선배님이 제가 삐약삐약하던 최우식이 이번에 닭이 됐다고. 오~ 그래서 닭 최우식이라고 사람들이 닭 최우식 닭 최우식 옛날에 삐약삐약이라고 하다가 아 그래서 제가 치킨을 뽑았어. 그래서 치킨을 뽑았어. 예. 아니 합이 어떠셨어요? 제일 많이 부딪히는 시. 네, 있었어요?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연기를 할 때는 민재 역할로 제가 항상 의심을 하고 있는 인물로 제가 의심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선 제가 진짜 100%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저는 그냥 진짜 신입 경찰 같이 뒤만 이렇게 쫓아다니면 될 정도로 너무나 그냥 다. 돼 있는 현장이었어요. 제가 그냥 거기서 놀기만 하면 돼서 너무 편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잘 받아주셨나 보죠. 합이 좋았나 보다 두 분이. 네. 그렇구나. 우리 박희순 씨가 되게 또 무게를 잡아주시잖아요. 뭐 어느 역할이나 다 잘하시지만 이번에 그 황인호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찰 계정이고요. 예, 그 경찰 내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언더커버를 잠입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공무원들 이제 우리가 지금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악당들이 두 분이 앉아 계신단 말이죠. 더 흥미롭죠. 예, 두 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영빈과 차동철의 이 관계는? 한 업에 같이 종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 저 어떤 네. 업인가요? 어떤 그 유통업이죠. 뭘 유통하죠? 그렇죠, 유통업이죠. 그렇죠. 유통과 제조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제조와 유통. 네, 제조와 유통을. 사탄 쪽이잖아요. 네, 마약을 이제 네, 제조하고 유통을 이제 네. 하고 있고요. 같은 업을 이제 하고 있는 동지이긴 하지만 좀 캐파가 다릅니다. 제가 그거 너 나영빈이 너 그렇죠 뭐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정도 예, 어떤 설정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동철 역할 이제 박명훈 선배님이 맡으신 역할이 이제 박강윤과 함께 어떤 공조를 해서 공조가 아니라 어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예, 이익을 위해서 악어 악어새처럼 이제 관계를 맺어서 저를 말을 안 듣는 저를 몰아내고 이제 대신 컨트롤이 되는 차동철을 뭐 이게 음악이 죄송합니다 나오고. 이게 예, 음악이 예. 쳐들어오는 거는 이제 네. 아 그만 좀 닥치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내가 얼마나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쇼 컬투쇼 그래서 더 얼마나 나쁜 역할인지 계속 이어가 주시죠 권율씨 네, 아까 그러니까, 빌런 얘기요 아, 저도 좀 김이 새가지고요 그 영화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왜요? 아이 뭐 저도 저 나빠서 그렇습니다 네, 성격이 모나고 아직 못 빠져나왔네 네. 역할에서 네, 한참 전에 찍었는데 아직까지 예, 예. 아,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 차동철 선배님 얘기해 주시죠 아, 진행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저는 차동철 역할은 물론 이제 같은 유통업인데 아, 좀 작은 조직입니다. 제조를 안 해? 네, 살아남으려고 저는 이제 우리 박강윤 반장 옆에 찰싹 붙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프로 생존러 같은 역할입니다. 야 네. 그렇구나. 아니 나하나 씨가 권율님 마약상이면서 왜 뭔가 정당해 보이는 거죠? 너무 당당한 마약상 아닌가요? 아까 우리 박명훈 선배님이 얘기했듯이 네. 악인도 신념이 있습니다. 어떤 저의 신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제 캐릭터상 그걸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마약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위험한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절대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네. 들으시면 뭐 경찰이 체포해 갑니다. 네. 네. 마약 신념 이런 것만 들으면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섯 분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을 좀 받아볼 건데요. 우리 그 경관의 PT님께서 이걸 같이 외쳐주시면 저희가 한동안 좀 저희가 틀면서 홍보도 좀 해드리는 예, 콜라보를 갖도록 하죠. 야, 본인이 저 앞에 걸 외쳐주시면 네네. 한번 외쳐주실 거예요. 큰 목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 샵에 1077 50원 흰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오릴라 무료 근데 누구시죠? 영화 경관의 피 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래 너 이름 대야지 이름부터 해야지 우리는 누구 한 다음에 아니, 우리는 경관의 피 팀이에요 이렇게 진웅이 형 아 그래? 어려워? 누구시죠 어려워요. 다시 누구시죠만 다시 할게요 네. 누구시죠. 이게 어려워요? 대본이 다 있는데 누구시죠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시죠? 조진웅 최우식, 박희순, 박명훈, 권율, 영화 경관의 팀입니다. 안 돼요. 엉망이네. 이게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맞는 팀은 없을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됐어.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할게. 우리는 영화는 뭐 입수. 더 찾아보게. 예예예. 예. 그래도 한 번만 깔끔하게 합시다. 네네네. 한번 해볼까요? 누구시죠? 영화 경관의 팀. 조진웅, 최우식. 박희순, 박명훈, 권율, 영화 경관의 피 팀입니다. 어려워요. 자, 네. 어렵네요. 자, 여러분들 다들 영화 보러 가시고요. 오늘 개봉입니다. 네. 엄청 감사합니다. 이거 녹음하면서 경관의 피를 엄청 언급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럼요, 경관의 피. 6번 한 것 같아요. 빅피처. 네. 네. 연미라는 아이디로. 조진웅님 MBTI가 엄청 특이하던데요. 웃기시려고 한 거죠? 이거 저도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네, 저도 봤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오디오와 함께 영상도 같이 틀어볼게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 한번 보시죠. 네. 아, 저는 정상. 이게... 오디오 가지고 안 나와서 그러는데. 네. MBTI가 뭐죠라 그랬더니 네. 얘 저는 정상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기 애드립인가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MBTI를 다 했죠. 그렇죠? 아, 그래, 그럼요. 뭘로 나오셨어요? 정상은 많이 안 높아요. 수치를 많이 안 수치를 많이 안 거의 정상에 나 거의 정상 정상 수치로 나오셨구나. 예. 어, 그렇군요. 예. RH-는 RH-는 아니 저 박진 선배님은 RH-로 나오셨어요. 실제로 RH-였어요? 아니요, 실제로는 RH 플러스 플러스죠. 아, 그냥 애드립이신가요 이거는? 예예. 예. 야 재치가 그냥 최우식 씨는 어 CUTE라 그러더라고요. 큐트요? 큐트. 아, 네. 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여러 가지 요즘 재밌게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미연 씨, 최우식 배우님 그 전에 윤스테이 하실 때. 외국 신부님이 그려주신 배우님 얼굴 그림 아스카코 계시나요? 진짜 그 그림 인터넷으로 볼 때마다 웃겨요. 그 이거 설기현 선수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중앙에 코하고 입을 있는데 눈이 우퉁으로 갔어요. 아, 와. 집에 있습니까? 아 집에 아니 저희 회사에 이렇게 모셔놨는데 유미 누나 사진도 저희 회사에 있고 예, 예. 그때 신부님이 그려주셨는데 너무 웃겨서 자세히 보면 저 새끼 손가락이 어? 엄청 굵네요. 엄청 굵어요. 새끼 손가락이 굵어서 다른 손가락이 안 보입니다. 근데. 아 그래도 고마우시네. 네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문미연 씨가 이러고 이분께도 선물 하나 주세요. 아 네. 뽑아 주세요 이분께도. 자, 감사합니다. 뽑는 동안에 김성희 씨 문자도 우리 갑범 씨가. 네 김성희 님께서 권율 배우님 박하선 씨와 며느라기 2 하시는데 경관의 피까지 찍으시느라 진짜 바쁘셨겠어요. 오 진짜. 8일 날 며느라기도 보고 이번 주 주말에 경관의 피를 보러 갈게요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선물은요. 백상나 백화점 상품권. 와, 이야, 좋네. 축하드립니다. 아, 김성희 씨 입도 뽑아 주십시오 우리 권율 씨께서. 네, 예. 저도 한번. 엄청 바쁘시냐고. 아, 악당은 어떤 걸 뽑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선물이. 네, 악당을. 아, 저도 노란 거 나왔는데요. 다 놀았습니다. 어, 화장품. 화장품. 네. 화장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뭐냐? 바쁘시냐고 여쭤봤고. 아, 그러니까 드라마도 지금 찍고 계세요? 아 드라마도 다 끝났습니다. 아, 다 끝났고. 예, 얼마 전에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공교롭게 오늘 이제 경관의 피 개봉하고 8일날 면느라기 거의 같이 공개가 되는구나. 오픈하게 돼가지고 와. 감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시는 게 좋겠다. 그죠? SBS 드라마도 오식 씨 지금. 네, 저도 또 지금 드라마로 나오고 있고 또 스크린 뭐야 영화관에서도 나오고 있고 되게 신기해요. 네. 원래 이렇게 되기가 좀 힘든데. 그러니까 또 운이 좋으신가 보다. 네. 이민연에 아주. 해피 엔딩인가요?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전 조진웅 씨한테 궁금한 거. 박강윤이라는 캐릭터가 예. 처음에 이제 언더커버로 들어가는데 왜 같은 조로 최민재를 선택하는 겁니까? 그게 나중에 나와요? 그 이유가? 그게 뭐지? 중후반부에 나오죠. 바로. 선택을 하잖아요. 아, 아 근데, 너는 내 조언 이렇게 다. 아, 이 친구 아버지를 알아요. 아, 네.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 거기까지는 얘기하면 안 돼.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나와요. 거기까지. 사실 나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찍은 지가 좀 돼가지고 어. 그때 제작 발표회를 하는데 예. 은근슬쩍 우식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 캐릭터 이름이 뭐였지? 근데 우식이가 뭐라고 했냐면 글쎄요. 예, 어쨌든 예고편 보고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아, 저기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구나. 거기까지만 딱 공개되는 것 같아.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 큰일 날 뻔. 지금 앞에 제작사 대표님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얼굴이 상기되셨어요. 살짝 괜찮아요, 대표님. 예. 제작사 대표님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도 잘. 와, 네. 박현지 씨, 박명훈 씨가 직접 이거 문자를 읽으시고 본인도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박명훈 배우님 눈빛이 너무 매력 있어요. 악역 선역 다 되는 다음엔 멜로 어떨까요? 멜로 어떨까요? 아, 네. 하게 된다면 상대 배역은 누구로? 아, 상대 배역이요? 네. 상상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아, 저는 오늘 질문 중에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 잠깐만요, 저 예. 트레몰로 좀 깔아주시고요. 네, 트레몰로. 트레몰로까지 깔아요? 예예. 예. 자, 박명훈의 선택은? 네, 저는 상대 배역은. 아 여매란 씨. 여매란 씨. 와.
염혜란 씨. 아, 축하드립니다, 염혜란 씨. 축하드립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 염혜란 배우는 제가 그 예전 공연할 때부터 굉장히 팬이었고 저보다 한 살 후배신데 아, 네. 아, 남편이 또 제 친구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연기할 때마다 항상 뭐 스크린이나 뭐 드라마나 무대에서 항상 보고 와, 저 배우는 어떤 저런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문득 잘하시죠. 갑자기 떠오르니까 네,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군요. 예. 이분께서 선물 하나 뽑아 주세요, 박명수 씨가. 예. 염혜란 님께요? 아니, 아니, 이분께요. 아, 예, 염혜란 씨께. 자, 뭔가요? 화장품. 화장품 사죠. 오늘 뭐 잘 뽑았네요, 오늘. 네. 그 박명수 선배님 말씀하시면 트레몰로가 이제 자동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1609 님께서 롯데 팬입니다. 조진웅 삼촌. 요즘 비시즌인데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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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롯데 우리 롯데는 영원합니다. 자, 자이언츠는 영원합니다. 예. 얼마 전에는 울산 문수구장 갔다 왔어요. 와, 네. 진짜 이거 찐팬이시구나. 네. 아니, 거기서 촬영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어머님이랑 퍼펙트맨을 보셨는데 와, 뭐 부산 사람인가 봐. 부산 사람처럼 사투리 잘한다고. 부산 사람인지 모르고 사투리 너무 잘하신다고. 네. 다들 모르고 얘기할 때가 많죠. 네. 그랬다라는 그냥 썰입니다. 사고구이님. 아우 시고파. 그 우리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 그래서 둘이 다시 사귀어요. 어떻게 돼? 아우 시고파 얘기해줘요. 저랑 같은 마음, 같은 마음. 더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진짜 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다음 주에 지금까지 안 봐도 되고 다음 주에만 보면 됩니까? 아니 다음 주에 더 재밌어집니다. 더 재밌어집니다. 네. 지금 그의 우리는 제작사 대표님 안 오셔가지고 끝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아 이게 뭐 우리 넷플릭 땡에도 인기가 엄청 어마어마하다고 연말에 상도 타셨고요, 그죠? 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하, 이은화 씨. 마이네임 박기순 씨 보면서 괜히 남편 째려보면 자긴 저렇게 멋있어질 수 없어. 멋있을 수 없어 했잖아요. 경관의 피해서도 그런 섹시미는 나오나요? 네. 아 경관의 피해서는 평상미가 나옵니다. 평상미요? 거기서도 역시 그 스튜핏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스투핏은 이 두 분이 멋있고요. 저는 그냥 일상복처럼 입는. 공차 스투고 예. 여기는 이제 명품 스투를 예, 예. 입고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멋있으시잖아요. 아니, 목소리가 진짜 섹시하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박희준 씨는 화내실 땐 평소 어떻게 그 주변 친구들한테 화낼 때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나요? 화를 잘 못 내요. 말을 버벅거려서 화를 못. 친구들끼리랑 있을 때 너 이 자식아 막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 예. 화를 안 내세요? 아, 그건 화가 아니죠. 그냥 이제 놀 때 우리끼리. 예, 흥이죠, 흥. 아, 흥을. 예, 예. 그럼 평소 톤도 이렇게. 아니. My name 덕분에. 평소 톤네. 깜짝이야. 많은 분들께서 네, 녹화를 다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꼭 따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저 여자 문자 오면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예예 예. 하나 좀 뽑아주시고 우리 방송놈들이 부부싸움 하실 때 톤은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부부싸움 할 때는 이제 혼나죠. 아 부부싸움은 혼나는 거죠. 예예 예.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혼나죠. 예. 말이 안 되죠, 그죠? 아 우리 그 마이네임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되게 그 엄청나게 지금 해외 글로벌하게 좀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너무 잘 돼서. 예 어떻게 좀 실감을 좀 하세요? 글쎄 DM으로 그 외국 외국분들이 많이 예 많이 오더라고요. 와. 근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식 씨가 좀 읽어줘야 돼. 아니 영어도 있는데 그 뭐 인도네시아 아 다른 되게 다양한 언어가 예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난리구나. 와 우리 문혜영 씨가 예, 여자분이 박희순 씨에 대한 문자를 보냈어요. 자 요거 막가에서 이렇게 잘 살려주십시오. 박희순 씨 개 잘 생겼다 진짜.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겨서 네, 오해 마시고요 너무 잘생겨서 네. 아, 왜 이런 게 걸렸어. 우리 문혜영 씨한테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아, 뒤에 있습니다. 네. 네. 개 잘생겼다는데 평소에 하던 말이 문자로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개 키우시는 건 아니죠? 문혜영 씨 왁싱. 박기순 씨가 문혜영 씨 털 뽑아드립니다. 예! 와우.
와. 새해부터 왁싱은 되게 좋은 거죠. 그럼요. 웃음은 제가 봤을 때 박균 선배님 쪽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작년에 미운 털을 싹 다 뽑아버리고. 1803 우리 권율 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친누나 세 명이 우식 씨 왕팬인데 돌아가며 컬트쇼 듣고 바로 경관의 피 보라고 문자 보내요. 경숙, 경진, 경미 누나 일이나 하라고 말해주세요. 네, 일 끝나고 봐야죠. 네, 네. 경숙, 경진, 경미 씨, 자 일하세요. 일이나 네. 하세요. 네. 자, 일하세요. 선물 하나 주세요. 그래도 친누나에게 누나 세 명이나 드리고 네. 있는데 또 하나만 드리면 어떡해요? 아 이분한테 드려서? 나 이분한테. 네. 이분한테. 1803님. 어. 네. 껌껌나 껌입니다. 네, 예, 짝짝 씹으세요. 네, 껌. 네, 짝짝 씹어요. 영화 보면서 껌 씹으면 되겠네. 네, 일하세요. 네. 드디어 그리고 목격담이 제보가 온 것 같은데. 아, 조진웅 씨가 직접 읽겠습니다. 네. 아, 7년 전 조진웅 선배님과 영화 사냥 촬영했던 스텝입니다. 권율 배우님도 출연하셨던데 두 분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때 생각납니다. 아직도 조진웅 선배님이 회식 때 구워주신 한우 맛이 잊혀지지 않아요. 경관의 피. 야, 파이팅. 파이팅. 아, 이담이 왔네요. 야, 누군지 찐, 모르겠지만 찐. 이담. 아, 정말 보고 싶다.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고 싶다. 직접 우리 회식 때 스태프들 고기도 구워주시고. 왜냐면 사냥이라는 건 굉장히 뛰고 달리는 영화라서 서로 굉장히 다 힘든. 다 힘들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안상기 선배님이 출연하셨었는데. 그죠. 그분은 이제 실미도 출신이라 굉장히 잘 달리시잖아요. 저희들은 젊은 데도 되게 힘들었는데. 여튼 야 고맙다. 건강 대표 화이팅. 스텝한테 선물 한번 주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조진영 씨가. 야. 한우가 진짜 맛있었나 봐요. 네. 한우가 진짜 와 조진영 씨 구워주면 더 맛있겠죠. 예.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새해 시작부터 왁싱 한번 가자. 왁싱 한번 가자.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왁싱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바람의 저항을 안 받으니까요. 네. 저항을 줄이니까요. 네. 자, 와 이거 지금 목격담이 또 왔거든요. 아니 박기순 씨의 목격담인데 너무 길거든요. 너무 지금. 길어요 지금. 거의 A4지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이 네. 왔습니다. 이거를 그럼 누가 읽어줄까요? 우식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박기순 배우님. 4593님입니다. 4593님. 박희순 배우님 매우 예전 목격담입니다. 2004년도쯤에 처음으로 관람한 연극이 줄리에게 박수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너무 길어서. 아 소극장 공연이라 무대와 관객석이 매우 가깝더라고요. 제가 맨 앞줄에 있었는데 주연 배우 한 분이 첫 등장에서 독백을 어찌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뻑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 비가 내린 장면이라 무대 특수 비가 내리는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대사하시던 박혜선 배우님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침들이었습니다. 길게 쓸만했네. 아니 사연이네요 사연. 아니 너무 긴데. 야. 아니 연극인데 4D였네요 4D. 4D. 뒷 내용이 더 있는데 후려하겠습니다 지금. 후려. 아니 그래도 뭐 열정적으로 연극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보내주신 건 맞으시겠죠. 그럼요. 예. BGM 때문에 좀 슬픈 사연인 줄 알았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눈물이 나거나 뭐 이런 뭉클한 사연일 줄 알았는데. 네. 본인의 어떤 아밀라아지를 직접 맞으신 박희준 씨가 직접 뽑아주시죠. 네. 2004년도에 4D를 경험하신 거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는데 선물은요? 한우. 야, 아까 우리 스텝이 대박. 아 왁싱 나왔으면 정말 재밌어. 그러니까 왜 왁싱이요? 자꾸 왁싱. 자, 아 참 이제 광고를 저희가 읽을 건데요. 이제 2부 광고로 우리 박기순 씨가 멋있는 목소리, 여자 목소리. 자 여기 2부 광고입니다. 컬투쇼 2부 광고를 하면서 뭐 알아서 안무 목소리나 읽어주세요. 컬투쇼 2부는 에드웰 닥터피엘 노랑푸드 판올림 피자샵 사고플라워 이비가 짬뽕 왕초보 영어 탈출 커스톰 현대자동차 일동 후디스 하이뮨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제공입니다. 와 브라보. 이비가 짬뽕이 압권이었어요. 이거 내가 뭐 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급하게 문자가 나왔는데 안준홍 씨 방금 그 갈고 광고를 읽어주신 할머니 한 분은 누구신 거죠? 할머니 인사해 주시죠. 저예요, 희순이. 아, 박희순 씨, 빵빵 터지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이제 내가 나중에 되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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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3339님께서 오늘 보고 왔어요. 오! 조진웅, 최우식, 박희순, 권율, 박명훈 배우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N차 가신대요. 아, 엔차 감사. 신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아, 인증, 사진까지. 인증 기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혼자 가서 보고 오셨어. 아,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아쉬워요. 아, 다시 한번 홍보 좀 더 해주시고요. 네.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경관의 피 이제 드디어 2022년 이 기운 좋은 흑범띠 해에 대한민국 첫 영화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개봉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극장 찾아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 좀 해주세요. 저희 영화 정말 너무 재밌으니까요. 한국의 첫 영화로 인사드리니까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수 씨. 예. 예, 오늘부터 무대 인사 돌거든요. 무대 인사 돌거든요. 예, 주말에도 무대 인사 도니까 많이 예매해 주시고요. 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수고하셨어요, 할머니. 예. 멜 씨. 아, 예. 그 경관의 피 오시면 그 조진웅 배우님 수트핏. 최우식 배우님 수트핏. 박희순 선배님 배우님 스투핏 저희 모두 스투핏이니까요 네, 와서 재밌게 스투핏 네,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머 씨. 네. 네, 2022년 새해 첫 여는 한국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관의 피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석효림 씨가 아주 그냥 좋은 길을 쏴주셨네요. 경관의 피 천만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 자 오늘 수요일 갑시다. 수요일 갑시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500만 넘으면 한 번 더 나와주시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네. 하면 다섯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